다시 강혜씨가 지금 나왔는데요. 아, 또 이제 체크를 마치고 인터뷰를 아마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마이진씨가 지금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아마 강혜씨가 인터뷰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옆에 박성훈 군도 있는 것 같다. 박성훈 군인가? 성훈 군 같은데? 옆에 앉아있는. 맞아. 아, 박성훈 군도 있네. 맞아. 커서 몰랐는데. 아, 맞는 것 같아. 아니? 아니에요. 맞는데? 마이진님 매니저. 맞아요. 마이진님. 그런가요? 아, 헷갈려. 아. 생기가 좀 빠졌어. 지금 아, 뒤에서 강혜연 씨가 마이진 씨 인터뷰 중 뒤에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마이진 씨가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아, 네, 퍼포먼스로 보이면서, 네, 마이진 씨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왔다. 어, 마이진 씨가 일단 나오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강현 씨가 앉아. 열심히 들어가세요. 아, 저희는 이쪽 끝에 있었어가지고. 네. 지금 강현 씨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네요. 아, 잘 안 보이는데. 아. 거기 강현 씨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에 올리신 거 봤어요. 다람쥐. 네, 감사드려요. 아, 뭐예요? 하트? 네. 어, 네, 아. 그래서 좀 아이돌을 하는 것처럼 아이돌 엔딩 포즈. 저번 주. 저번 주에 뭐 했죠? 네, 오늘은. 글씨 쓰려다가 좌우를 잘못 쓴 것 같아서 그냥 하트로 했어요. 아, 강현 씨, 왜? 감사합니다. 하트 받으세요. 사실 우리는 많이 긴장을 했는데. 왜요? 순위 때문에 떨어질까봐? 떨어질까봐. 순서 때문에. 순서가 약간 어중간하게 있으셔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11월. 어, 걱정. 아, 근데 6일에 따라서 나 좀 여기 터졌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엄청 많이 걸리더라고요. 회원님 조심하세요. 저는 원래 우리는 괜찮은데요. 가수님이 조심해야 돼. 그렇지. 저는 저녁에 잘 때. 덥다고 에어컨 틀어놓고 자면 안 돼. 저 에어컨 오래 못 틀어요. 덥어서 못 틀어요. 덥다고 에어컨 우리 양보가 에어컨보다 풍경이에요. 태풍이 들어. 에어컨 틀면 갑자기 추워. 그걸 떼고 싶어. 잠그면 체온이 떨어지는데 거기다 에어컨까지
강현 씨, 이번에 또 SBS 더 트롯쇼 출연하셨는데 소감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오늘 네, 알겠습니다. 6월에 10년째 주죠. 넷째 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6월 셋째 주, 6월 셋째 주 또 월요일을 이렇게 한 번씩에 장식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다음 주에 또 더트로 라이벌드전에 잘 나오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 아유, 하트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팬분께 팬들께 지금 시청자들 보시고 계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우리 강혜연을 좋아하시는 팬분들 안녕하세요. 디스코 다람쥐입니다. 제 노래 디스코 그리고 그냥 가면 어쩌나 가지 마고 너무 좋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투표도 많이 해주세요. 아유, 귀엽고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너무 이뻐요. 오늘 가수 다 보네. 잠깐요. 아, 이거 깜짝 놀랐죠? 오늘? 네. 유성이래서. 안 지워져요, 매직이. 노래 끝나고 우리가 화장을 하고 계속 봤거든요. 많이 찍어. 봤어요, 많이. 실제로 눈을 보는 때가 안 보이잖아요. 네, 너무 귀여워. 저 야심찬. 멋진 분들도 대단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제일 늦게 봤습니다. 네, 먼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인까지. 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저 이름. 이름. 수고하셨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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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오세요. 가요무대는 최고였어요. 강현 씨 인스타그램 친구예요 친구 아시죠? 친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오늘 저녁 잘 씻세요. 가자. 네. 수고하세요. 네. 네.